자기 어디 아파? 아니요. 근데 안색이 왜 그래? 오늘따라 더 창백하고 칙칙해 보인다.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이 선배? 정말 걱정돼서 그래. 또 마신 거 아니지? 아니에요. 아, 알겠다. 후유증. 에? 사랑이 후유증이 오래가는 거구나. 아, 그거 사람 피 말리는 건데 빨리 정리해야 해. 첫 키스도 못 해본 사람이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야 뭐. 네, 이순정입니다. 어머, 청지배님. 네, 아직 퇴근 안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받아봐. 여보세요. 카사블랑카? 왜요? 아니, 지난번 한 바퀴 돌아봤었는데. 알았어요. 뭐야? 설마 두 사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지? You must remember that. 청지배님. 한태준 씨. 아, 여기야. 무슨 일이야? 어? 그냥 거기 불 좀 켜줄래? 왜 케이크야? 초가 하나네? 응.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이 음악. 이거 영화 카사블랑카 나오는 거네. As time goes by. 지벤 연수 때. 태준 씨, 저기 오늘이 태준 씨 생일이구나, 그치? 따라다녀 생겨서 정신 나간 줄 알았는데 그건 까먹지 않았네. 맞아, 그때 연수 때. 우리 둘이 식당에 몰래 들어와서 이 음악 들으면서 험프리하고 잉그리드하고 흑백 영화 속에서 영원한 연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로 나이 먹지 말자. 그래서 생일 케이크 양초로 하나만 켜는 거라면서. 어떡해. 왜 얘기 안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지. 야, 호텔 어려운데 총지맨이라는 사람이 생일 같은 거 내세우면 직원들 부담스러워 해. 내 생일 땐 다들 와줬는데? 네 생일 때처럼 사고치고 싶지도 않고. 미안하다, 태준 씨. 아니야, 괜찮아. 아무 말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너한테도 얘기 안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불렀어. 잘했어. 그때 네가 어떤 생일 선물 해줬는지 기억나? 응? 그때 처음 알아서 아무것도 준비 못 했었지 않나? 그 칵테일 이름이 뭔데? Kiss of Fire. 생각났다. 내가 태준 씨한테 뽀뽀해준 거? 또 그 선물 해줘? 다른 남자한테 뺏긴 입술은 관심 없어. 아, 미안해. 농담이야? 아니야. 농담 아니란 거 알아. 아, 저기. 엮으자. 그때 이 음악 들으면서 밤새 호텔리어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지? 그런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거야, 태준 씨? 꿈은 사라지고 일만 남았다. 아,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힘드냐? 태준 씨 많이 힘들지. 나 힘든 건 괜찮은데 네가 걱정이야. 내가 뭐. 너 요즘 들어서 잘 안 웃어, 알아? 항상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놈이 갑자기 안 웃으니까 이상해. 내가 뭐 바보냐? 시도 때도 없이 웃고 다니게. 그래도 네 웃음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잖아. 손님? 손님도 손님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그렇지 뭐. 그래. 내가 요즘 너무 헤매지. 잊을 거면 빨리 잊어. 마음에 너무 오래 담아두지 말고.
마음이 마음 먹는 대로만 된다면 뭐가 걱정이야. 세상에 걱정도 없고 후회도 없겠지. 나도 호텔이 걱정이야. 나만큼 우리 호텔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거다. 그건 알지, 태준 씨? 그럼. 네가 호텔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널... 날... 사랑해? 널 훌륭한 동료로서 아끼고... 사랑한다 그거잖아. 고마워 태준 씨. 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면 좋겠다. 건배, 생일 축하해. 선물은 생일 해도 돼?